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이 평안한 삶은 바로 진정한 안식이 있는 삶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끝이지 않아요. 계속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쉴 날이 없는 그런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이 평안함을 다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작가는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다섯 가지 감옥에서 갇혀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근심의 감옥에 갇혀 있다. 세 번째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향수의 감옥에 갇혀 있다. 네 번째는 남의 것을 좋아하는 시샘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 다섯 번째는 남을 미워하는 증오의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참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고하고 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아주 피곤해서 지친 상태. 이게 한국말의 표현에 의하면 완전 떡이 됐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완전 떡이 된 상태. 또 무거운 짐은 본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끌려가 마지못해 억지로 이 짐을 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짐에 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의 이 세법에 의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부과된 각종 세금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누구나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이 누굴까? 받은 사람이 누굴까? 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프라이버시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환영해서 예수님을 존경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면은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조롱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잘못된 어떤 부분을 좀 알아내볼까? 흠을 잡아볼까? 꼬투리를 잡아볼까? 해가지고 계속 주님을 괴롭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왜 안식일에 병자를 또 고치느냐고 주님에게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아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악소문을 막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주님을 향해서 침뱉고 뺨을 때리질 않나, 욕을 하지 않나. 우리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항상 평안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그 평안함이 있으셨다는 건 뭐겠어요? 스트레스를 극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 마음에 참 평안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스트레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 안식을 주시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동안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때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쉼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죄의 짐 때문이에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는 주님 앞에 가져다가 맡겨야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주님께 맡기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어떤 죄라 하더라도 다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자범죄, 성범죄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회개하잖아요.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시편 37편 5절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맡겨졌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돌을 위에서 아래로 굴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근심, 염려, 짐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스콧 해밀턴이라는 이 아이스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정말 일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친부모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어느 집에 입양이 됐어요. 두 살부터 원인모를 이 괴질에 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평생에 보면은 고아암에 걸려서 고생했고요. 또 뇌종양에 걸려서 뇌하 수체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다시 뇌종양에 또 걸리기도 합니다. 그는 세 번의 암을 극복하고 지금은 암 환자를 돕는 자선단체를 운영하면서 돕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84년도에 동계올림픽에서 이 피겨스케이팅으로 금메달을 받습니다. 4회 연속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에게 삶 가운데 희비가 항상 있었던 거죠. 이렇게 금메달을 받는가 하면 또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낫는가 하면 또 다른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의 생애는 참 너무 곤고한 그런 힘든 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면 나의 행복의 비결이 뭐냐? 전능한 코치를 믿는 겁니다. 전능한 코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기가 얼음판에서 스케일링을 할 때도 절대로 자기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내가 암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의 짐을, 질병의 짐을, 나의 인생의 이런 고통스러운 짐을 맡겼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간증을 주셨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서는 결단과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좋은 여건이 주어진다고 해서 내 심령에 평안함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마음의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쉼이 임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깨어짐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얻는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에게 왜 안식이 없을까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내면의 문제예요. 이 내면이 이 마음속에 풍랑이 그치지 않고 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내면의 문제가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완악한 나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는 마음에 평강이 임할 수 없어요. 탐욕과 시기와 비교의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마음에 풍랑이 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야 돼.
근데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목사님,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남이 잘 되면은 참 좋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시기심,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계속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만족이 없는 삶을 사니 안식이 있나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거든. 자, 6절부터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웠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강물 같은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될 때 그렇게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내면의 문제란 사실.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난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하고 난 저런 사람하고 같이 지낼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동부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동부로 갔더니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 동부가 아니구나. 한국으로 가겠다. 한국에 갔더니 왕초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나하고 뜻을 같이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부부지간에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둘이 사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게 아니고 같은 말을 쓰는데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사안이 못 사네 하고 벌써 같이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한 사람은 1층에 앉고 한 사람은 2층에 가서 앉고 심령이 깨져야 돼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성질이나 화나 그게 그거예요. 못 견디고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죠. 맨날 내적 치유받으러 다니면 언제 해결돼? 언제 해결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 그렇구나. 내가 깨져야 되겠구나. 여보, 미안해요. 그러고 꽥 가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너무 늙었어요. 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원수가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원수가 없는 사람.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들. 아니, 할아버지 진짜 원수가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래. 이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심령에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것이 손해인 줄 아세요? 자기가 죽는 게 손해인 줄 아세요? 자기가 포기하는 게 손해인 줄 아세요? 자기가 져주는 게 손해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강물 같은 평강이 임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간에 잘 되면 더 기뻐하고 안 된 사람 보면
마음을 아파야 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워줘야 돼요. 깨워줘야 돼요. 낮아줘야 돼요. 바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지금 계속해서 이 끊임없이 풍랑이 일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더욱더 부서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멜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수레를 끄는 소에게 끌기 쉽도록 기역자로 만든 이 나무를 목에 만들어주잖아요. 걸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멍에를 메고 끌면 훨씬 수월하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의 일을 할 때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그냥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의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주신 것은 바로 마음을 쉬게 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회당에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까 뭐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 났어요. 왜 일을 하느냐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들인 거예요. 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으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하던 주의 일을 쉬는 것, 놓는 것, 그것이 안식하는 거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 아, 내가 이 목재하던 것도 놓고, 아, 내가 봉사하던 것도 놓고, 아, 내가 이런 직분도 다 놓고, 내가 그냥 쉬어야 되겠다. 그 쉬는 것으로 안식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세요.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나. 예? 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분명히 이건 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같이 줘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면 주의 영,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안식이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진정한 쉼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합니다.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죠. 근데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주의 일에 막 드려질 때 어떻습니까?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스러운 멍에를 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안에서 진짜 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큰 새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저에게 무거운 날개를 두 개씩이나 양 어깨에 달아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사람들은 날개는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는 불편해해요. 싫어합니다. 무거운 짐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무겁지만 그 날개가 있어야 나를 수가 있고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삶, 진정한 참 평안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그래요. 멍에를 벗어버리면 쉼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은 거의 13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억울하게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아니,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사울 왕이 그렇게 사울을 쫓아다녔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승리했던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 1절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예, 기도로 승리한, 어떤 경우도 기도로 다 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스러운 멍에를 이렇게 매게 하실 때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좋은 휴양지에 가서 거기서 편히 쉰다고 해서 진짜 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이 짐을 다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내면의 문제 내가 깨줘야 돼요. 나의 고집도 나의 교만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그리고 주님이 씌워주신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